안녕하세요. 나미의 나미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브러쉬를 만들어 놨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찢어서 바탕색을 칠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름이 오니까 그런가 봐요. 어차피 새로 뜯어내려고 마음먹었던 것인데 한번 칠은 해보자 했더니만 파란색이 이렇게 칠해놓으니 색깔도 오묘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바탕색하려고 했던 곳에는 돛꽃잎 연습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빨간색, 노란색 연습을 해봤는데 짙은 바탕색에 하얀색 꽃이 제일 어울리네요. 도트 찍을 때 주의할 점은 물감을 듬뿍 묻혀서 오각형으로 점을 찍고는 이쑤시개 가지고 그 물감을 이용해가 안쪽으로 끌어들이면 꽃잎이 되거든요. 예전에 반짝이 물감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바탕색에 반짝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스톤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짝이를 칠할 때는 붓으로 칠하면 뭉퉁뭉퉁 얹혀져서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살살 조금씩 발라가 펴 바르는 게 자연스럽게 얹혀져요. 그리고 꽃 도트 찍어가고 그려야 할 곳에는 반짝이를 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반짝이를 칠해놓으면 이 도트 물감을 이렇게 이쑤시개로 끌어내릴 때 우들두들해서 예쁘게 안 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트 찍는 곳은 반짝이 물감을 안 칠하고 그렇게 꽃을 찍고 난 뒤에 그 물감이 마르기 전에 끌어내려야 예뻐요. 물감이 도트 찍고 난 뒤에 한참 다 찍고 난 뒤에 끌어내리려 하면 물감이 굳어져 가지고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도트 찍고 바로 이쑤시개로 끌어내려 가지고 꽃잎 모양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허전한 부분에는 하얀색 도트를 크고 작게 이렇게 균형스럽게 찍어 주니까 이쁘고요. 본체하고 연결할 때는 예전에는 글루건을 썼는데 지금은 이 딱풀이 너무 잘 나와가 있어요. 그저 딱풀로 붙여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어 있어요. 저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